안녕하세요.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성우 윤설아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작품은 이상하 작가의 단편 유대인 극장인데요. 마침 이 작품이 김사깐 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폭력과 편애 속에 자라온 자매는 뒤늦게 감추어두었던 상처를 헤집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들의 상처는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 극장 시작합니다. 유대인 극장 쇼팽 공항 게시판에 언니가 타고 온 항공기의 랜딩 알람이 떴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 포옹하고 볼키스를 나누며 흩어지는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본 지도 한참이 지났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언니와 어떻게 인사를 나눠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포옹을 하는 건 겸연쩍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악수를 할 사이는 아닌 것 같았다. 최근에 언니를 만난 게 언제였던가 헤아려 보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본 언니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언니와 어딘지 좀 달라 보였다. 무엇보다 언니가 이혼했다는 걸 엄마 아버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내막을 듣고 보니 언니가 이혼을 했다가 아니라 이혼을 당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았다. 형부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했다. 언니는 담담하게 그동안의 일을 말했는데 엄마 아버지는 마치 자기들이 이혼 당사자라도 되는 듯 과도하게 흥분했다. 아버지는 소박대기 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엄마는 이마를 질끈 동여매고 누워버렸다. 준재벌 사위가 들고 올 선물을 잔뜩 기대하고 있던 엄마의 생일날이었으니 타이밍이 부적절하긴 했다. 그러나 식어버린 음식물을 치우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보다 기막힌 타이밍이 있을까 싶었다. 해서 설거지하는 언니를 슬쩍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기름기가 범벅된 접시와 김치국물이 묻은 빈 그릇들이 개수대 옆 싱크대 선반에까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언니는 앞치마도 고무장갑도 없이 물방울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거지에 몰두하고 있었다. 자기 때문에 생일 모임이 엉망이 되었는데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초연하게 마치 물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눈동자가 빠르게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에 붙박여 있었으나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느새 다 흩어지고 자동문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언니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문 너머에 있을 언니와 소통할 방법이 없었다. 저 너머에 있기는 한 걸까? 나는 거기에 무슨 해답이라도 있는 듯 나도 모르게 손바닥을 펴고 들여다보았다. 항로처럼 이리저리 얽힌 손금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어느새 입국장 앞에는 나 혼자 남았다. 내가 너 있는데 좀 가 있으면 민폐일까?
이유 같은 건 없었다. 그냥 바람을 좀 쐬고 싶다는 게 다였다. 민폐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다. 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짐작은 갔다. 바르샤바에 오기 한 달 전쯤 집에 들렀을 때 엄마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속삭이듯 말했다. 느그 언니 말이다. 시향에서 잘렸단다. 지휘자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그 바닥에 쫙 퍼졌다 가더라. 아이고 마, 최 사장 사모님이 그 소문을 들려주는데 내 삼아 남샘스러워 봐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 불미스러운 일이 뭐냐고 내가 묻자 엄마는 새삼스러운 걸 다 묻는다는 듯 눈을 흘겼다. 뭐겠노? 남녀 사이에 뻔하지. 그러니까 뻔한 그게 뭐냐고. 엄마는 징그럽고 불미스러운 뭔가를 떨쳐내려는 것처럼 흠칫 몸을 떨면서 쏘아붙였다. 이제 그 바닥에서 밥 벌어먹기도 힘들게 됐는데 그것보다 더 불미스러운 일이 어딨겠노? 이혼까지 당한 주제에. 엄마는 아버지 방쪽을 살피며 덧붙였다. 아버지한테는 입도 뻥긋하지 마라. 졸도하실까봐 겁난다. 누가 봤으면 남의 집 딸의 가십을 옮기는 줄 알았을 것이다. 나는 한올하게 자의식도 없이 말간 엄마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렇다고 내가 언니를 걱정하며 연락을 하는 곰살맞은 짓을 한 것도 아니었다. 언니와 나는 자매 사이에 나눌 법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같은 걸 나누어 본 기억이 없었다. 언니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과 이혼을 하는 사이 나는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집을 나와 독립해서 살았다. 그 사이에 우리가 만난 건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가 고작이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언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 먼 길을 오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숙소비를 절약하려는 속셈. 그 이상의 이유를 나는 찾지 못했다. 같은 서울 하늘에서도 따로 만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일도 없던 사이였는데 설마 내가 보고 싶어서 올 거란 생각은 손톱만큼도 들지 않았다. 그랬으므로 언니도 민폐라는 말을 썼는지 몰랐다. 오고 싶으면 와. 삐딱한 생각과 달리 나의 대답은 선선했다. 잠깐 혼이 나갔던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드니 언니가 유령처럼 서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여행 가방조차 없어서 더욱 놀랐다. 간단한 백팩을 메고 있는 언니는 잠깐 화장실에라도 다녀온 듯 했다. 가방을 잃어버렸대. 누가? 항공사에서. 어디서 잃어버렸다는 거야? 경유지에서 옮겨 실을 때 빠뜨린 것 같대. 그럼 어떡해? 찾는 대로 연락을 주겠대. 우리는 포옹도 악수도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다. 가방도 없이 단촐한 언니 모습을 보니 실소가 터졌다. 언니도 머쓱했는지 나를 보며 피식 웃었다. 웃다 보니 더 우스워져서 나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언니도 어깨를 으쓱하면서 킥킥거렸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는 게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자매 사이인가 싶었다.
가방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로 접어드는데도 소식이 없는 게 이상해서 보니 언니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다시 보면 또 꺼져 있어서 결국은 내가 항공사로 전화를 걸게 만들었다. 전화기 속 직원은 이리저리 전화를 바꾸었고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사정 얘기를 하면서 간신히 알아낸 것이 경유지였던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다 뒤지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다는 말이 전부였다. 가방을 잃어버린 건 언니인데 내가 더 초조해하고 있었다. 가방을 갖고 오긴 한 거야? 언니는 야단 맞는 어린아이처럼 시무룩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가방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아니고 언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태평해? 그러면 어떡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말투였다. 빛바랜 초상화처럼 맑은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언젠가 꼭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는 것만 같았다. 가방에 뭐 중요한 건 없어? 중요한 거? 밑반찬들. 아니, 그런 거 말고 돈이나 노트북 같은 거라도 들어있냐고. 옷까지 몇 개가 다야. 나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예술위의 도움으로 바르샤바에 머물던 중이었다. 바르샤바는 사랑스러운 도시였다. 그러나 석 달의 레지던스 기간 중 두 달가량이 지날 무렵부터는 공기 중에 시취가 떠도는 것 같았다.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비스와 강변에 있는 대학 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그다지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나는 추모비를 숱하게 마주쳐야 했다. 나치의 저항에서 싸운 파르티잔의 추모비거나 유대인 학살 현장이었다. 마침 폴란드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거리 곳곳에서 관련 사진전 부스나 설치 작품들을 마주쳤다. 브리스톨 호텔 옆 광장에는 유대인을 태우고 아우슈비츠로 향하던 기차를 상징하는 철로를 형상화한 작품이 전시 중이었는데 언제나 초와 꽃이 놓여 있었다. 추모의 분위기만 있는 건 아니었다. 극우 단체들의 유대인 혐오 시위나 발언에 대한 보도도 적지 않았다. 유럽에서 나치와 아우슈비츠를 겪으며 받은 충격과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런 보도가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트램에서 내려 아파트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건널목을 건너 막 골목으로 접어들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통통하고 자그마한 키에 머리수건을 쓴 모습이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 귀여운 할머니가 나를 마주보며 걸어왔다. 마치 나를 잘 알고 있거나 내게 용건이라도 있는 듯 보여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거리에는 할머니와 나 둘뿐이었다. 다정하게 인사라도 건네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띄었다. 할머니는 내가 미처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무슨 말인가를 하고는 빠르게 나를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나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나는 폴란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챘다. 그건 말을 걸었다기보다는 투척하는 것에 가까웠다. 휙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할머니의 작은 몸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단지 몇 마디 말일 뿐이었지만 순식간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다리가 풀렸다. 개토 표지판을 발견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바르샤바에서 온 초기에 나는 유대인 관련 흔적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유독 게토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구글링을 해서 찾아가 본 곳도 그저 낙후된 지역일 뿐 이렇다 할 기념물 같은 건 없었다. 하긴 그게 언제적 일인데 굳이 왜 그런 걸 찾아다니냐 싶었다. 그걸 내가 머물던 아파트 앞에서 발견했다. 두 달 가까이 지나다니면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가로 50cm, 세로 10cm 정도 크기에 동판으로 만든 표지가 보도 사이에 박혀 있었는데 그게 아파트 주변으로 쭉 이어져 있었다. 히브리어가 양각된 가운데 별 모양이 선명했다. 언니가 오는 날이 가까우면서 우울하게 침잠해 있던 나의 생활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함께 가면 좋겠다 싶은 식당과 공연 정보를 챙기고 뮤지엄이나 폴란드 그릇 가게 쇼핑 같은 걸 언니와 같이 가려고 미뤄두었다.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언니와 낯선 여행지에서 잠깐 같이 지내는 게 우리 자매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았다. 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될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난하고 외로운 여행자를 나의 거처에 받아주는 것 같았고 내가 언니의 보호자라도 된 듯 뿌듯했다. 바르샤바의 가을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어떤 날은 하루의 사계절을 다 보여주기도 했다. 아침에 눈을 떠 침대에 누운 채 보는 창밖 하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울한 잿빛이다. 그러나 이 하늘이 그날 하루의 날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후가 되면 구름은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한낮에는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갔다가 해만 지면 코트를 입은 사람이 보일 정도로 쌀쌀해졌다. 11월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기온차가 더 심해졌다. 그러나 나도 최소한의 옷만 챙겨왔기 때문에 내가 패딩을 입고 나면 언니에게 빌려줄 만한 겉옷은 울 카디건밖에 없었다. 언니가 내 옷을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느라면 기분이 야릇했다. 못 보는 사이 언니가 너무 말라서인지 내 옷이 커서인지 옷과 따로 노는 게 허수아비처럼 보였다. 한편으로는 내가 유체이탈을 해서 나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겉옷을 하나 사자고 했다. 뭐하러? 마트에서 옷매장으로 향하려는 나를 가로막을 때만 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다음 날이라도 가방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언니가 유난히 먹는 것에 집착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도 언니는 겉옷 사는 건 아깝다더니 먹을 건 카트가 가득 차도록 장을 봤다.
스테이크용 소고기와 연어, 치킨에 다양한 채소류를 잔뜩 챙기더니 각종 소스와 스톡까지 종류별로 쓸어 담았다. 이걸 언제 다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가방만 있었어도 안 샀을 텐데. 가방에 중요한 게 없냐고 물었을 때 밑반찬이라고 했던 언니의 대답은 사실이었다. 언니는 멸치조림, 깻잎장아찌와 고추찜 같은 밑반찬에다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와 액젓까지 챙겼다고 했다. 액젓? 김치를 못 담더라도 양배추 겉절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언니가 그 정도로 살뜰하게 챙겨 먹는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그것만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할 때도 비행기에서 주는 튜브 고추장 하나 챙기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질색을 하며 진저리 치는 이국의 향신료를 오히려 찾아 먹는 쪽이었다. 집에서 독립한 후 나는 김치를 담근 적도 없었다. 아파트는 침실 하나에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형태였는데 나는 손님 대접을 한답시고 언니에게 침실을 내주었다. 나는 주방 식탁을 책상으로 쓰고 있었고 늦게까지 원고를 쓸 때도 있었다. 언니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우겼지만 내가 침실로 밀어넣자 별 수 없이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언니는 살금살금 주방을 걸어다니며 뭔가를 씻고 끓이기 시작했다. 내가 깰까봐 조심하고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신경을 긁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늦잠을 자고 나오니 어느새 감자와 양파, 당근, 브로콜리를 넣은 치킨 수프가 뭉근하게 끓고 있었고 치즈를 올린 샐러드에 냄비밥까지 해놓았다. 그러나 나는 커피부터 마셔야 했다.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언니는 내 몫까지 식탁에 차려놓았다. 나는 식탁에 앉았지만 커피만 마셨다.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느라 배가 고팠던지 언니는 샐러드를 우적우적 씹어먹고 스프를 후룩거리며 떠먹었다. 너도 좀 먹어봐. 유럽쌀인데도 밥맛이 괜찮아. 갓 지은 냄비밥은 윤기가 흘렀고 치킨 스프 냄새도 구수했지만 참 잘 먹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나는 긴 세월 아침에 뭘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걸 언니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다.